제가 지금 마닐라라고 했잖아요. 제가 오늘 돌아가는 날이에요. 그리고 저는 오늘, 진짜 난, 저 생애 처음으로 비즈니스석을 탑승을 합니다. 저 진짜 비즈니스석 처음인데, 너무 떨려요. 오늘 저 비즈니스석 타고 가는데, 그것도 리뷰로 담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나가야 돼서, 나가보도록. 여기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줄이 없는 이제 바로 체크인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일단 게이트가 다르네요. 태그는 여기 이 얼굴 모양 클릭하시고 친구 태그 있고 막 위치도 할수 있고. 우와. 저 태그 해주세요. 자기가 허니 뭐였는데? 허니블리. 그래서 크기도 얘도, 조정할 수 있어요. 진짜? 크기는 이렇게. 아, 어머, 자기 진짜 신세대다. 대표님 저 배우고 있어요. 아,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지금 마닐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이렇게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지금 라운지에 왔고요. 라운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면 이용 가능해요. 들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 드디어 드디어 제가 29개국 80도시 여행만에 비즈니스석을 탑승합니다. 비즈니스석 처음 타본 티를 내면 안 되는데 오늘은 좀 티를 빡빡 내야겠어요. 그러면 좋으니까요. 좋은데 티를 어떻게 안 내요, 그치? 이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 안에 라운지 이용권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라운지를 이제 무료로 이용 가능하고 제가 조금 자세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필리핀 항공의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을 해요, 오늘은. 보통은 이제 아시아나나 이제 대한항공 같은 그런 국적기는 비즈니스석을 한번 탑승하는데 동남아 구간 기준으로 한 7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이렇게 구간이라든지 그런 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비용이 지불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필리핀 항공 비즈니스석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합리적이에요. 왕복에 한 60만원에서 70만원이면 비즈니스 좌석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도 나는 이제 생애 한 번은 그 비즈니스석을 타보고 싶다. 저 같은 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게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을 할 수 있고 그 좌석도 이렇게 180도 누워서 갈 수 있는 좌석이기 때문에 이용을 해보시는 게 이제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빨리 오라고 하시니까 빨리 갈게요. 일단은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즈니스석에서 만나요. 안녕. 그냥 들어가요.
이렇게 예쁘죠? 제 다리는 일단 이건 180도 릴렉싱 해지는 좌석이고 위에 그 머리 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는 거고 이건 아래 다리 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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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